지난달 30일 법원 출석 당시 신발에 남은 엑셀 자국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시청역 사고 운전자 A씨. 죄송합니다.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경찰은 오늘 차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. 그러면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는 차 씨의 조작 미숙 탓으로 결론냈습니다.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차량 결함이라는 차 씨의 주장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또 사고 기록장치 EDR도 정상적으로 기록됐다고 덧붙였습니다. 특히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.